예, 교통물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플랜 계획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페가수스님이 아이디어를 좀 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페가수스님의 제안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이쪽 방향으로 다시 한번 플랜을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차량의 디자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차고 그죠? 주차 시설 관련한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도로와 비도로 관련되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 하나는 또 마지막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각각의 차량 디자인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 생각에는 10종의 차종, 차종 10개, 10종이라고 그러나요? 차량의 10종을 준비를 하는데 소형부터 초대형까지, 대형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한 것과 화물을 위한 이런 종류를 구상을 해서 각각의 그 수요를 산출해 보자. 각 차종의 수요를 산출하는 거였어요. 아, 물론 다 이제 제주도를 여전히 제주도 상황입니다. 제주도를 상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죠. 먼저 제주도를 테스트 배드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런 시나리오였죠.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페가수스님 제안은 이렇게 하지 말고 차종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말씀이에요. 차종을 통일. 어떻게 통일하냐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MIT의 시티카라고 하는 컨셉이 나와 있어요. MIT 시티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MIT 대학의 미디어랩에서 어떤 만든 제안한 개념입니다. 인성 차량입니다. 인성 차량이고 지금 유럽에서 몇 가지 시제품을 만들기도 했어요. 했는데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스택커블, 이렇게 스택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을 안쓸 때는 이렇게 주차 공간을 줄여서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특징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차량의 장점. 시티카, MIT 시티카, MIT 대학의 미디어랩이라고 있어요. 미디어랩에서 만든 시티카라고 하는 컨셉이고, 얘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 공간이 굉장히 적다. 적다라는 것이 장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우리가 구상을 했었잖아요. 이 사이버 트럭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크게 한두 가지가 있어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테슬라 사이버 트럭 얘는 내구성이 엄청 강합니다. 내구성이 100년을 가요. 100년. 왜냐하면 냉년 간판이라는 걸 씁니다. 냉년 간판은 이게 뭐냐니까 로켓. 테슬라의 스페이스X에서 만들고 있는 그 로켓이 있죠. 로켓과 재질이 같아요. 그래서 내구성이 최소 100년입니다. 제가 보기엔 한 500년은 갈것 같아요. 그만큼 튼튼한 재질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질을. 이게 냉년 간판이에요. 그러니까 로켓 제조와 동일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도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도장이 불필요하다는 점도 대단히 큰 장점이고, 그리고 자체 충전이죠. 자체 충전. 솔라 패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100만 마일, 그리고 킬로로 한다면 한 200만 킬로 좀 되나요? 100만 마일이 몇 킬로가 되는지 모르겠네. 100만 마일 배터리 성능, 획기적인 성능입니다. 요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 장점이 되어 있죠. 뭐, 안전성. 안전성도 뭐, 기존의 차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고, 그리고 승하차의 편리함. 그러니까, 기존의 차량엔 차축이란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차축이 없어요. 차축이 없기 때문에 이 차에 탑승할 때 차고라 그러나요? 그걸 굉장히 낮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만 올림으로써 차량을 탑승하고 한 발짝만 내림으로써 계단 하나 크기죠. 계단 하나 높이로 탑승과 하차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쳐서 2인승 차량을 우리가 직접 뭐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인성 차량을 디자인을 해보자는 거죠. 디자인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MIT 시티카, MIT 차량과 그리고 테슬라 차량의 각 장점을 합쳐서 인성 차량을 설계하되 여기다 추가적인 기능을 하나 더 하자는 거죠. 추가 기능. 추가 기능이 뭐냐니까 연속 주행, 그런 결합 주행 가능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차량이 한 대만 주행을 할 때는 그냥 한 대만 주행을 하는 건데 차량이 여러 대가 연이어서 주행할 때는 얘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결합되어서 주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니까 처음에 차량이 한 대만 주행할 때는 차 한 대죠. 이렇게 한 대가 주행을 하는 거죠. 색깔이 색깔로 할까요? 근데 차가 두 대가 주행한다 그러면 기존에 사람이 주행하는 차량은 이렇게 차간 안전거리가 확보가 되어야 돼요. 200m나 100m나 뭐 50m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앞차가 급증가할 때 뒤차가 그냥 추돌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에는 안전거리라는 개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전체 차가 한 대나 마찬가지죠. 전체 차량이 한 대의 시스템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붙어서 주행할 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전제 뭐냐니까 차량이 주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50% 정도가 공기 저항에 의해서 상실됩니다. 공기 저항, 그죠? 공기 저항이죠. 그런데 이렇게 결합 주행하게 되면은 뒷차들, 첫 차를 제외한 뒤에 따라 뒤따라가는 이 차들은 공기 저항이 거의 90% 이상이 줄어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배터리 소모가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배터리 소모가 거의 없이 앞차를 따라갈 수가 있죠. 그것이 한 가지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니까 굳이 1인승 제가 생각했던 거는 1인승부터 20인승까지 이렇게 차량을 만들자 차종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거 하나가 2인승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2인승입니다. 글자가 이쪽으로 바꿀까요? 2인승이고 그리고 얘도 2인승이고 얘도 2인승이고 다 2인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를 10대를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은 지금 둘, 넷, 여섯, 일곱 개죠? 일곱 되면 얘가 14인승 차량인 것 같아진다는 거죠. 그죠? 굳이 20인승 차량 만들 것 없이 이렇게 하면 이게 20인승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에요. 혁신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 페가수스님의 말씀이 정말 획기적인 것이 뭐냐니까 그럼 이 중에서 목적지가 서로 다른 차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목적지가 딴 데로 간단 말이죠. 얘는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가고 얘도 뭐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가는데 얘는 제주시에서 어떻게 성판악이라고 하는 다른 방향으로 빠진다. 그렇게 되면은 주행 중에 이 차가 이만큼 나오고 이만큼이 뒤로 빠져나오죠. 차간 간격을 벌리는 거예요. 벌린 다음에 다시 제 차 얘만 이렇게 남고 얘와 또 차간 간격을 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는 승판악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얘들은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합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는 승판악으로 가고 승판악이 어디냐면은 아주 좋은 데가 있어요. 제주도 놀러 오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은 서귀포시로 가는 거죠. 방향 서귀포 가고 출발지는 제주시 이렇게. 그러니까 주행 중에 목적지에 따라서 차량들의 분리와 결합이 용이하게 구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사람이 만약에 운전한다 그러면 불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한다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긴 합니다만 이게 자율주행이라 그러면 정말 간단한 일이에요. 전혀 어려울 게 없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구상을 해보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MIT 시티 차량이죠. MIT 시티카를 냉연강판 플러스 테슬라 배터리. 테슬라 배터리가 사실 LG화학의 배터리죠. LG화학이 아니죠. LG배터리죠. 그냥. LG화학과 LG배터리는 다른 회사니까 요런 구조로 재구성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굳이 10종의 차량을 준비할 것 없이 차종은 하나, 단 하나의 차종입니다. 단 하나의 차종에 이제 물론 짐칸이 좀 있어야 되겠죠. 더하기 짐칸, 짐칸이 있는 이런 형태의 차량을 디자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얘가 2인승 차량부터 20인승, 100인승 차량까지 얼마든지 확장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그러면 차종별로 수요량을 뽑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차량, 2인승 차량을 뭐 만 대면 만 대, 만 대를 만들어서 제주도 전역에 뿌려 넣는 거예요. 제주도 전역에 지도, 이게 제주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주도 안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제주도에서 이 차량 만 대를 그냥 임의로 뿌려 놓습니다. 임의로 뿌려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수요가, 교통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교통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이 임의로 뿌려져 있던, 흩어져 있던 만 대의 차량들이 점점 해체 모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100만 건의 교통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100만 건의 교통 수요를 충당하는 데 가장 적합한 위치로 각 차량이 위치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치 이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2인승 차량들이 뭐 3000대가 모여 있고, 여기에 1000대가 모이게 되고, 그리고 흩어져서 뭐 100대, 200대, 300대 이렇게 각기 스스로 차량들이 분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차량의 분포를 자연스럽게 차량 분포, 그죠? 차량 분포라고 하는 것은 주차 시설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를 도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거죠. 머신러닝으로서 자연스럽게 차량의 주차 위치, 그죠? 를 도출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바로 플랜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주차시설 문제인데, 그러면 차량이 만 대가 있다고 하면은 그 만 대의 차량을 어떻게 주차할 것인가. 물론 이제 좋은 점은 있어요. 어떤 점이냐니까 기존의 차량은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기존 사람 운전 차량은 제주도에 없다고 상정하는 거예요. 없어진다고 상정하니까 도로 공간이나 폭이, 차량이 제주도에 있는 15만 대 차량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고 새로운 소형 차량 만 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 대가 만 대로 대체되는 거잖아요. 대체되는데, 그러니까 주차 공간은 굉장히 넓어지게 되겠죠. 제주도의 기존의 공용 주차장으로도 충분히 1만 대를 다 수요, 또 차도 굉장히 작잖아요. 2인승이니까. 굉장히 작은 차량이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더욱더 넓히기 위해서 주차 시설, 주차 타워죠. 주차를 위한 차량, 주차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을 디자인하고, 그 위치 역시 이러한 차량, 이 차량들의 위치가 자연스레 도출될 수 있도록, ML, 머신러닝 모듈을 구성하자는 겁니다. 모듈을 구성. 이것도 너무나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획기적인 생각인데, 이건 어떤 놈이냐니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있고, 그리고 진짜 트럭도 있어요. 진짜 테슬라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하고 다른 거예요. 요것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걸 검색해서 보시면은, 사이버 트럭 말고 대형 트럭, 왜 이런 게 뜨나? 쭉 사이버 트럭만 지금 뜨고 있는데, 요게 테슬라의 아마 트럭인 것 같네요. 뭐 이 비슷한 형태예요. 이 비슷한 형태로 테슬라의 트럭입니다. 아주 대형 트럭이죠. 굉장히 큰 트럭이에요. 이것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에서. 다 전기 차량이에요. 이 전기 차량인데, 요 트럭을 이용을 해서, 이 트럭을 이용을 해서 이걸 좀 전에 봤던 MIT 시티카의 주차장으로 쓰자는 거죠.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것도 너무나 획기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건 테슬라의 캠핑카 비슷한 건데, 이런 형태의 이동형 주차 트럭 기반으로 해서 이동식 주차 차량입니다. 주차 타워 차량이라고 할까요?
주차 타워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 혹은 주차장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 그냥 이름을 주차 차량이라고 하는 거죠. 주차 차량. 어이 얼 임의의 수. 임의의 수. 그죠? 임의의 수에 이동 시 주차장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 주차 차량을 산정하는 거예요. 상정하고 그런 다음에 그 위치를 도출해 보자는 거죠. 도출. 어떤 의미냐니까 가령 요 차량. 이 차량이 테슬라 트럭 같이 생긴 요런 차량이 어디 갔나요? 좀 전에 그 봤던 거는 요렇게 생긴 차량이었죠. 요렇게 생긴 차량이 요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1년인가 2022년부터 판매를 시작을 해요. 이 차량이 그 스택업을한 MIT 시티카 같은 형태를 대략 뭐 2층으로 해서 20대나 30대 정도 주차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 내지 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할 수 탑재라고 해야 되겠다. 탑재할 수 있는 주차 차량 차량을 1만 대잖아요. 1만 대니까 여기에 가령 20대라고 한다면 20대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약 500대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500대가 필요하겠죠. 500대를 상징합니다. 우리 그럼 이런 차량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왕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데이터를 준비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차를 만들기 위한 공장을 짓겠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그거의 내용을 강조하고 그럼 500대를 상징하면은 그렇다면은 이 500대 각각의 위치, 그죠? 이 주차 차량 각각의 위치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느냐.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 에너지 효율적인지를 산출하는 거죠. 를 모델링 하는 겁니다. 모델링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머신러닝을 이용을 합니다. 머신러닝이 굉장히 재밌어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이 머리를 써서 결정해야 될 것을 기계로 하여금 대신할 수 있도록 시키는 게 머신러닝이고 다른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제주도 지도에서 1만 대의 MIT 시티카와 같은 차량들이 해처모이에서 각자가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가겠죠. 그죠? 찾아가게끔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구성할 프로그램은 일단 1만 대의 시티카라고 표현합시다. 1만 대의 시티카. 시티카 각각이 가장 에너지 효율적으로 교통 물류 수요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가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겁니다. 위치를 찾아가도록 코딩 하는 거죠. 이 코딩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자동 시티카 각각이 지능을 가진 것처럼 움직일 거예요. 시티카 각각이 자기 입장에서 내가 어디 제주도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 것이 교통수요, 시민들의 교통수요, 그 교통수요는 60만 시민이 제주도 전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언제 어떤 교통수요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1만 대가 제각기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1만 대 차량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좀 부과하자면 각각의 차량이 각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각자의 대기 위치. 그죠? 대기 위치를 결정하고 이거는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자유 경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유 경쟁. 무슨 말이냐니까 차량들 사이의 자유 경쟁이 됩니다. 차량들 사이의 자유 경쟁을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1만 대가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해서 시민들의 교통과 물류 수요를 충족하게 되면 그때마다 보상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그에 대한 퍼니시먼트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차량들 사이의 자유 경쟁을 통해서 1만 대의 차량이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위치를 찾아가도록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 원리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 원리인데 이것을 코딩에 적용해 보자는 거죠. 코딩에 적용해서
이거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도 같은데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마찬가지 이 주차 차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차량은 500대죠. 500대의 주차 차량 역시 자유 경쟁입니다. 경쟁을 통해 각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러한데 사용되는 머신러닝 기법은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리인포스먼트 러닝 기법을 이용해요. 그러면은 여기 됩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얼마나 재밌을지. 거기에 요 페가수스님의 네 번째 제안이었어요. 자유 경쟁 원리를 도입해보자는 거죠. 리를 도입. 차량들 간에 경쟁하도록 해보자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을 못했는데 왜 이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량들 간의 자유 경쟁인데 이 차량은 두 종류의 차량입니다. 교통 물류를 수요하기 위한 시티카가 있고 이 시티카를 파킹하기 위한 파킹카가 있고 그죠? 두 가지 이렇게 할까요? 시티카, 파킹카 이 두 종류의 차량들이 제각기 자유 경쟁에 의해서 각자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코딩을 해보자는 거예요.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량 디자인 부분은 MIT 시티카와 사이버트랙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새로이 도출을 하고 그죠? 새로운 디자인 도출입니다. 우리가 근데 디자인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새로운 디자인을 도출하는 거죠. 이걸 도출하는데 새로운 디자인의 그런 차량이 있다고 상정을 하고 코딩을 할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이런 차량 디자인할 그런 만한 역량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 MIT 시티카와 사이버트럭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차량 디자인이 있다고 상정을 하고 그죠? 또 그러한 차량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상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주차 시설도 마찬가지죠. 주차 시설 그 자체가 자율주행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하는 초대형 차량이죠. 대형 차량. 이렇게 생긴 대형 차량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높이는 높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런 차량이 있다고 또한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도로와 비도로 부분이었어요. 뭐냐니까 차종을 둘로 나누는 기능을 둘로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10번째 지금 차량이 어떻게 됐나요? 시티카가 있었고 그리고 파킹 주차를 위한 파킹카가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차량입니까? 인빌딩 카를 만들자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자 시티카는 도로를 주행을 합니다. 도로 위를 주행하고 그리고 파킹카는 물론 얘도 도로 위의 일정 장소를 점유하죠. 도로 위의 일정 장소를 점유하고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파킹카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시티카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빌딩 내에 어떤 특정한 사무실로 물품을 전달하려면은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려면은 사람이 건물 입구에서 물건을 받아서 가는 그런 구조를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빌딩 내부를 운행하는 초소형 차량을 설계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딩이나 아파트죠. 아파트 내부를 주행하는 초소형 차량, 그리고 물건 운송 차량이죠. 물품 운송 차량을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빌딩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딩 아파트 특히 공장입니다. 그죠? 특히 및 공장이죠. 공장 내부를 주행하는 초소형 물품 운송 차량을 설계를 해서 요 차량이 도로 외의 지역을 주행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제가 달라졌어요. 전제가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코딩하는데 코드 내용도 코딩 방향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 페가수스님의 제안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처음에 계획했던 코딩 계획을 상당 부분 수정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이러한 새로운 제안이죠.
여기에 맞춰서 코딩을 진행을 앞으로 대략 30회에 나눠서 쇼미더 코드에서 코드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그 아이디어를 앞으로 코딩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반영해서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즉각적으로 코딩 플랜을 수정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